주민이 만들고 주민이 듣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마이FM 91.3. 8개 주제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우리 동네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 서대문 이모저모. 음악으로 마음을 나누는 뮤직 안테나. 젊은 감성 뿜뿜 어텐션 나우. 삶의 심표 하나 힐링 충전소. 개성 가득한 서대문 매거진. 지식을 충전하는 시간 지식 한 스푼. 둘이서 혹은 셋이서 FM 하모니. 행복을 나누는 시간 오늘도 행복을. 올드 앤 뉴 수다와 정보. 서대문 FM에는 골라 듣는 재미가 있습니다. 예체능 부셔 부셔. 안녕하세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FM 하모니 예체능 부셔부셔의 우지민 김민지입니다. 네, 저희 코너 소개부터 드릴 텐데요. 첫 번째 코너는 지민씨가 진행하는 이 작품 속의 최애 배우는 이고요. 두 번째 코너는 제가 진행하는 이 작품 속의 최애 무용수는 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코너는 지민씨와 제가 진행하는 연기무용 입시정보 톡톡입니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우효의 민들레. 우리 손잡을까요? 지난 날은 다 잊어버. 사뿐히
네, 우효의 민들레 듣고 왔습니다. 네, 첫 번째 코너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배우는요, 바로 민지 씨가 좋아하시는 송강 배우입니다. 이 작품 속의 최애 배우는 송강 배우와 함께 첫 번째 코너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강 배우 저는 처음 봤을 때 배우가 아니라 아이돌이지 않나. 너무 네. 잘생긴 거예요. 너무 피지컬도 좋고 너무 잘생겨서 완전 아이돌을 같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 얼굴이 열리라는 배우죠. 맞아요. 진짜 제가 옛날부터 진짜 좋아했던 배우거든요. 그래서 진짜 제가 원래 연예인을 좋아하고 배우를 좋아하고 이런 경우가 거의 없는데 팬사인회에도 혼자 갔다 왔거든요. 어머, 제가. 정말요? 네. 그래서 진짜 제가 팬사인회 이런 걸 가본 적이 없는데 이제 송강이 팬사인회를 한다고 해서 제가 갔다 온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럼 실물을 보셨겠네요? 네. 그 뉴진스 춤추는 것도 제가 보고 왔다. 제가 아 춤은 뭔가 못 출 것 같은 느낌이 약간 맞아요. 드는데 좀 뚝딱거리긴 하는데 네, 원래... 얼굴이 진짜 그냥 해결해 줍니다. 원래 키가 또 막 그렇게 크고 잘생기면 네. 춤을 좀 못 춰줘야지 맞아요. 더 매력 있고 네. 귀엽거든요. 네. 그렇죠. 네. 역시 송강. 역시 실물도 만만치 않군요. 네, 맞아요. 네, 송강 배우 먼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994년 4월 23일 생이고요. 나이가 어리죠? 어리고 아직 팔팔한 나이입니다. 그리고 데뷔는 2017년 TVN 드라마 그녀는 거짓말을 너무 사랑해 라는 드라마로 처음 데뷔를 했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나서 뭘 해야 할까 많이 고민을 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인테리어나 설계도를 보는 걸 처음에 좋아해서 이쪽으로 나가면 어떨까 싶었는데 공부에 장벽을 느꼈대요. 그래서 포기를 하고 1년 정도 시간을 보내다가 우연히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보게 돼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눈빛 연기에 반했대요. 그래서 막연하게 연기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 연기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입시를 준비를 하게 돼서 그리고 나무 액터스와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연예계 활동을 시작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데뷔는 2017년이었고 그녀는 거짓말을 너무 사랑해에서 백진우 역할로 데뷔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2월 영화 뷰티풀 뱀파이어에 정연주 배우와 함께 남녀 주인공으로 캐스팅이 되었고 그리고 연기뿐만 아니라 JTBC 웹예능 이오빠 뭘까 시즌2에 출연을 하게 되었고요. 또 11월에는 SBS 예능 프로 미추리에 고정 출연을 하면서 그리고 SBS 인기가요의 MC도 했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더욱더 아이돌이 아닌가 싶었어요. MC를 인기가요 MC를 좀 오래 했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고 또 2019년 TVN 악마가 너의 이름을 부를 때에서 음악 천재이자 꿈을 쫓아서 한국으로 가출을 감행한 4차원 소년 루카 역할을 맡았고요. 또 같은 해 공개된 8월에 공개됐어요.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좋아하면 울리는 거기서 이제 초절정 인기 모델이죠. 네. 네, 황선호 역할을 맡아서 김조조라는 그 김소연 배우가 역할을 맡았었는데 거침없이 직진하는 그런 매력을 뽐내서 엄청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좋아하면 울리는 연출을 맡은 이나정 감독께서 송강을 캐스팅한 이유에 대해서 처음에 너무 잘생겨가지고 네. 캐스팅을 했는데 매회 오디션마다 모습이 다양하게 변했다. 근데 자신감이 정말 넘쳤고 해맑은 모습에 매력을 느끼셨다고 해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는 게 되게 해맑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얼굴도 좀 댕댕이 같이 생겼고 네. 또 해맑고 또 이런 느낌이 잘 어울리는 배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그런 이미지만 있을 줄 알았는데 또 아니었습니다. 또 곧바로 넷플릭스의 스위트홈이라는 드라마에 캐스팅이 됐는데 네. 그래서 연달아서 넷플릭스에서만 두 작품을 했어요. 그래서 넷플릭스의 아들이다라는 수식어가 붙었었는데 네. 그래서 스위트홈에서 송강은 자살을 결심한 은둔형 외톨이 그린홈이라는 그런 주민들의 그런 게 나오는데 그린홈 주민들의 유일한 희망이자 동시에 마지막에 위협적인 존재가 되는데 그런 차연수 역할을 맡았어요. 그래서 이게 2020년 12월 말에 첫 공개를 했는데요. 한국을 포함한 11개국에서 1위를 기록하면서 엄청난 히트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상반기에 방송한 TVN 드라마죠. 나빌레라라는 23꿈 앞에서 방황하는 발레리노 역할을 연기했어요. 점점 스펙트럼이 커지죠. 네, 이렇게만 봐도. 네. 그리고 또 2021년 6월부터 시작된 웹툰 원작의 JTBC 드라마 뭐죠? 알고 있지만 알고 있지만에 출연을 해서 네. 원작과의 정말 높은 싱크로율과 여자 주인공과의 좋은 케미를 자랑했습니다. 넷플릭스와 동시 방영을 하면서 전 세계에서 정말 높은 순위에 오르는 등 많은 사랑을 받았고요. 또한 2022년 JTBC 드라마 기상청 사람들 사내연애 잔혹사편 그게 사전 제작으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감독 이것도 또 감독님 피셜이 있어요. 네. 그리고 그게 이제 순수하고 해맑은 이시우라는 역할과 송강이 정말 닮아 있었는데 엉뚱한 성격과 가장 가까운 역할을 맡아서 시청자들에게 잘 어울린다라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3년 3월에 지금 스위트홈 시즌2 그리고 시즌3까지 촬영을 마쳤다고 해요. 네. 그리고 현재는 SBS 드라마 마이 데몬 이라는 드라마를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 지민 씨 얘기만 들어도 어마어마한 많은 작품들을 했는데요. 정말 저도 지금까지 말한 드라마를 다 봤거든요. 역시 송강 팬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면 울리는 소리와 나빌레라를 정말 인상 깊게 봤거든요. 나빌레라에서 직접 발레를 맞아요,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연습 영상을 제가 봤거든요. 그 비하인드 근데 거기서도 정말 많은 연습을 해서 그걸 찍었다고 합니다. 무용과인 네. 민지 씨가 보시기에 송강 배우의 발레 실력은 어떤 것 같아요? 아, 네네. 말을 아끼셨지만 네. 그래도 열심히 노력하는 그 비하인드를 보고 민지 씨가 좀 더 반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저는 아까 가장 히트를 쳤던 스위트홈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할까 하는데요. 차현수 역할을 맡은 우리 송강 배우 히키코모리였습니다. 차현수. 히키코모리였는데 세상을 차단하고 방 안에만 틀어박혀 살았습니다. 근데 가족의 죽음으로 인해서 세상 밖으로 나왔어요. 근데 이제 집을 처분을 하고 입주를 한 그린홈에서 기이한 일이 일어납니다. 기괴한 괴물들이 하나 둘 나타나게 되는데 인간들을 사냥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코피를 쏟으면서 괴물로 점점 변해가고 세상은 정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욕망을 제어를 하느냐 못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됐어요. 그런데 이 차현수 역할은 죽지 않고 계속 재생이 되는 특수 감염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린홈의 이웃들과 생존을 건 사투를 이어가는데요. 이 특수 감염인 이 돼서 처음에는 막 계속 살아나요. 계속 물려도 막 살아나고 피가 나도 살아나고 그래서 처음에 저는 이 작품이 되게 신박하다. 어떻게 이런 작품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여기서도 송강의 외모가 열리를 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또 막 변하긴 하지만 변한 와중에도 막 사람들을 살리겠다고 막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송강이 멋있는 역할을 맡았다. 이거는 정말 멋있다. 이건 욕을 할 수 없는 역할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을 포함해서 대만, 뭐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필리핀, 페루, 쿠웨이트, 카타르,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 총 11개국에서 와. 1위를 차지한 영광을 얻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시즌2가 나오지 않을까, 무조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왜냐면 네. 너무 히트를 쳤고 맞아요. 또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네. 근데 마지막까지 사실 좀 보는 게 힘들었던 이유가 제가 약간 좀 그런 잔인하고 막 피 나오는 걸 많이 잘 보진 못해요. 네. 근데 송강의 얼굴 때문에 좀 볼 수 있지 않았나. 근데 어쨌든 스토리가 네. 정말 탄탄하죠. 맞아요. 시즌3까지 나온다고 하는데요. 네네 맞아요. 시즌3까지 나온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게 또 시즌3까지 계속 이 작품이 이어질까 굉장한 궁금증을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이게 히트를 치고 얼마나 점점 더 이야기 세계관이 뻗어지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기대치도 점점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송강 배우 우리 민지 씨가 팬사인회까지 갔다 왔다고 했는데 네. 저는 송강 같은 얼굴 쉽지 않다고 봅니다. 맞아요. 좀 사기적이죠. 네, 사기캐. 송강이 갑자기 등장을 네. 한 이후부터 네. 연예계가 이제 좀 이렇게 휩쓸었다고 해야 되나? 약간 네. 움직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송강 배우 점점 이제 많은 작품을 찍게 될 것이고 또 영화도 많이 할 텐데 물론 지금도 데뷔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얼마 안 된 것 치고는 정말 흥행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정말 다양한 필모그래피를 쌓고 있지만 또 저는 점점 너무 좋은 게 또 송강 배우가 예능에 많이 나와요. 네, 맞아요. 예능에 짠내 투어도 나오고 또 해피투게더도 나왔고 런닝맨에서도 게스트로 한번 나왔던 것 같고 막 이런 걸 보니까 뭐 라디오에서도 많이 목소리를 많이 나오기도 했고 그래서 송강 배우의 앞으로의 작품 활동 저는 정말 창창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송강 배우가 출연했던 작품의 OST를 들으면서 첫 번째 코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픽한 노래 하나 듣고 올 텐데요. 제가 정말 재밌게 봤던 알고 있지만의 OST인데 제목은 김뮤지엄의 우린 이미입니다.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쇼핑몰 들어갈 수 있다면 우리 이야기를 타고 어디든지 갈 거야. 너로 채워왔던 매일 밤 그걸로 쌓아왔던 마음과 시선은 깊어져 만가 깊어져 만가. Really and truly am in love. This time 놀아서 만들어가는 기억 속에 늘 너로 가득 찬 시간 넘어 더 있는 달마저도 우리의 밤을 비추고 있어 비추고 있어. I cherish what is in your mind. 너도 나를 사랑한다면 말없이 둘이서 셋이서 함께하는 신나는 시간 FM 하모니. 여러분도 함께하지 않으실래요? FM 하모니에선 다양한 주제와 세대 간 이야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채널 고정하세요. 네, 두 번째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코너는 이 작품 속의 최애 무용수는 인데요. 제가 오늘 소개할 무용수는 한양숙 선생님인데요. 한양숙 선생님은 정말 한국의 전통 무용가로서 엄청 오래된 경력이 쌓인 분이신데요. 이제 1920년에 출생을 하셨어요. 정말 오래됐죠. 그래서 이제 누구나 한국 무용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진짜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요.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해보자면 1920년에 천안에서 출생을 하셨고요. 13살 때부터 할아버지였던 한성준의 문화에서 춤을 배웠다고 합니다. 이제 18살이 돼서 10월 서울 부민관에 있었던 한성준의 첫 무용 발표회를 통해 처음 무대를 데뷔하셨다고 하는데요. 이후 일본, 만주, 황해도, 평안도 등지로 순회 공연을 다니기도 하였다고 해요. 이제 해방 이후에는 무용교사로 일을 했고 그 뒤로도 계속 무용 경력이 뛰어났다고 하는데요. 그 외에 한양숙 무용연구소를 운영하면서 서울예술대학, 세종대학교에 출강하면서 후학을 양성하였고 국립무용단, 서울시립무용단에도 단원들을 대상으로 무용을 계속 가르쳤다고 해요. 이제 그 무용 작품 중에 승무와 항무로 예능 보유자가 되었지만 그 외에도 살풀이춤, 태평무에도 되게 능하셨다고 합니다. 정말 많은 그런 전통춤을 전승을 하셨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태평무가 정말 유명한데요. 이제 태평무는 여러 가지 류가 있어요. 근데 한양숙 류도 되게 전반적으로 되게 많이 배우고 많이 콩쿨 대회 같은 데에서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 태평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태평무는 나라의 평안과 태평성대를 기리는 뜻을 담은 그런 춤인데요. 처음 시작된 유래는 확실하지 않았으나 종묘제례 때 보태평무를 추었던 것으로 보아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고려 말의 학자인 목은 이색의 시에 태평무가 언급되어 있어서 조선건국 이전부터 추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정조가 내가 먼저 태평무의 제도를 군악에다가 흉내내어 사용해봄으로써 그것이 쓸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시험하려고 한다고 일기에 남겨서 군악에도 사용했을 것으로 짐작된다고 합니다. 1908년의 봄인데요.
봄에 창덕궁에서 2등 방문이 연회를 할 때 태평무가 추워졌었는데 이 2등 방문이 이를 보고 시를 지어서 순종왕제에게 주었다고 해요. 이제 현재까지 전승이 되고 있는 태평무인데요. 그 태평무는 일제강점기의 무용가이기도 하고 그때 명고수였던 한성준이 경기 무속춤을 재구성하여서 추었던 춤의 하나로 알려졌는데 제가 아까 류가 되게 많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동한류, 강선영류, 한영성류 등의 유파가 있습니다. 아, 제가 태평무에 대해서는 네. 사실 잘 모르는데 네. 한국무용을 전공을 하는 학생이라면 꼭 한 번씩은 다 춰보는 춤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아, 네. 한국무용을 전공하면 한 번쯤은 다 추게 되는데요. 이제 저도 전문적으로 배운 건 아니지만 학교를 다닐 때 이제 수업 시간에 전통춤을 배우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한 번 이제 접해본 기억이 있습니다. 아. 네, 이게 정말 발 디딤도 엄청 많고 정말 섬세하게 춤을 춰야 되기 때문에 정말 이 몇 년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하는데 이제 정말 전통춤은 그 오래 춘 그런 경력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다져져야지 이제 몇 년이 지나야지 정말 아 정말 완벽하게 춤을 추고 있구나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거든요. 아, 그럼 따로 입시를 할 때는 준비를 안 해도 되는 춤이군요. 아, 근데 입시를 준비할 때 이제 전통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 또 네, 하기도 하나요? 네, 또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남녀가 왕과 왕비의 복장을 하여서 궁중풍의 웅장하고 화려함을 보여주는데요. 춤 장단이 이제 나눠져 있는데 진쇠, 낙궁, 터벌림, 도살풀이 등으로 다른 춤 장단에 비해서 구성이 복잡하고 되게 까다로워요. 그래서 장단의 변화가 되게 많은데요. 겹걸음, 장걸음, 무릎 들어 걷기, 뒤꿈치 꺾기 등의 디딤새의 기구가 현란하면서 또 조급하지 않은 그런 절제미를 보여줍니다. 정말 제가 한번 해봤다고 했잖아요. 그 네. 걸음이 잔걸음도 있고 또 무릎을 들면서 무릎을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부분도 있고 팔도 하나하나 이렇게 감고 그런 부분이 되게 섬세하기 때문에 또 이제 조급하게 느낄 수 있는데 그런 또 절제를 해주는 그런 절제미를 보여주기도 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그런 매력을 느끼면서 출 수 있는 그런 춤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근데 또 궁금한 네. 게 생겼어요, 민지 씨. 네. 아까 겹걸음이랑 장걸음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이 겹걸음이랑 장걸음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네. 제가 이제 또 한국무용을 전공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한국무용을 할 때 걸음이 정말 중요해요. 그런 디딤새가. 근데 이제 잔걸음이라는 거는 그 걸음을 할 때 이렇게 뒤꿈치부터 무조건 뒤꿈치부터 걸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평상시에 걸을 때 이렇게 천천히 걷잖아요. 네. 근데 그 걸음이 한 5배속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천천히 걷는 거를 엄청 빨리 약간 종종걸음 네, 맞아요 종종걸음처럼 엄청 근데 또 이게 이렇게 위로 뜨면 안 되고 이렇게 좀 누른 상태에서 또 종종걸음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호흡이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배에 힘도 엄청 많이 들어가고 그걸 계속 이렇게 하면 조금 무리가 옵니다. 그래서 네 저도 이제 그런 수업 시간에 잔걸음만 이렇게 계속 원으로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게 보통이 아니에요. 되게 중요시 해야 되고 발과 호흡도 이렇게 하나가 되면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되게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이제 이 태평무에는 세밀한 발디딤이 정말 중요한 그런 특징이라고 제가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이제 태평무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했었는데 한영숙 선생님은 이제 태평무뿐만 아니라 승무, 또 살풀이춤 이런 다양한 전통춤을 전승을 하셨다 보니까 이제 정말 그런 경력을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이제
어렸을 때 1920년대에 태어나셨고 이제 그때 어린 나이 때부터 계속 무용을 하셨기 때문에 정말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재능을 가졌다고 하셨는데 제가 진짜 저는 어렸을 때부터 무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무용을 할 때 넘쳐나오는 아우라 같은 게 없어요, 저는. 근데 한영수 선생님은 그런 경력이 엄청 뛰어나다 보니까 그런 아우라도 너무 넘치고 제가 그냥 존경하는 선생님 중에 한 분입니다. 아, 제가 민지 씨랑 같이 한국무용에 대해서 매주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한국무용에 대한 정보가 좀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태평무 말씀하셨는데 뭐 춘행전, 네. 태평무 그리고 살풀이춤 이렇게 많이 말을 하잖아요. 네. 이게 전통춤이라고 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동아무용 콩쿠르라고 그 국내에 있는 무용 콩쿠르에서 참가자들이 정말 많이 추는 그 영상을 좀 보기도 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아, 뭐 아직까지도 많은 한국무용 전공생들이 전통춤을 소중히 여기고 많이 준비를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은요. 저는 다음에 민지 씨가 추는 태평무 한번 보고 싶어요. 네. 보고 싶어요. 아, 저도 이제 연습을 많이 해야지 보여 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네, 민지 씨의 현란한 네. 발디딤. 아까 말씀하셨던 태평무에서 가장 중요한 네. 현란한 발디딤. 맞아요.을 제가 한번 볼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두 번째 코너가 마무리를 할 시간이 됐는데요. 이제 노래를 한 곡 듣고 세 번째 코너로 찾아오겠는데요. 지금 들으실 노래는 태희의 같은 베개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하룻밤 자고 나면 괜찮을 거라 그 밤이 어느새 천 번째 밤이야 네가 떠난 그날부터 매일 밤 나를 위로해 줬던 것 언젠가 네가 내게 사준 베개야 한시도 떨어져 살 수가 없을 때 서로 같은 베개 위에서라도 꼭 잠들자고 약속했었던 똑같은 베개 메고서 잠이 슬픔도 멈출 날 올 것 같아
같아서 왜 엎드려 시간이 내 맘까지 앗아갈까 아직도 너만 꿈꾸고 있는 바보 이런 나도 잠들 날이 올까봐 같은 베개 듣고 왔습니다. 네, 세 번째 코너 시작해 보도록 할 건데요. 세 번째 코너는 뭐죠? 연기 무용 입시 정보 톡톡입니다. 네, 연기 무용 입시 정보 톡톡 이름이 톡톡인 만큼 그만큼 네. 저랑 민지 씨가 편하게 연기 전공과 무용 전공이 말하는 그 연기 무용 입시에 대한 꿀팁들을 여러분들께 말을 하는 시간인데요. 네. 오늘의 꿀팁은 일단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할 것 같은 그런 꿀팁을 들고 왔습니다. 바로 다이어트 꿀팁인데요. 네, 민지 씨도 네. 무용과고 저도 연기과를 전공을 했다 보니까 이 다이어트라는 게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가지고 짊어져야 하는 짐처럼 느껴졌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 힘든 다이어트 그리고 입시를 할 거면 연기 입시나 무용 입시나 어쨌든 다이어트를 해야 되고 말라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마르면 마를수록 또 유리하지 않습니까? 네. 몸도 빨라지고 네. 또 몸도 유연해지고 하니까 그래서 네. 다이어트 꿀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 건데 먼저 네. 민지 씨가 말씀해 주시는 꿀팁 들어보겠습니다. 제가요? 네. 네. 이제 다이어트 하면 진짜 평생 아까 지민 씨가 얘기한 것처럼 무용이나 연기를 할 때는 진짜 다이어트가 거의 주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제 무용은 워낙 또 비율을 엄청 많이 보잖아요. 네, 몸의 비율이요? 네, 네 몸의 비율과 그 신체적인 전체적인 그런 비주얼 같은 거를 엄청 중요시 여겨서 그럴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이제 키도 키인데 몸무게도 엄청 관리를 많이 하죠. 근데 이제 저는 한국무용 전공인데 이제 발레보다는 그래도 좀 덜 하긴 한데 발레는 그래도 그 다리까지 말라야 하잖아요. 근데 이제 한국무용 그래도 다리 커버는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다리가 안 보이다 보니까 그래도 막 엄청 뚱뚱하면 그건 또 안 되겠죠. 그것도. 근데 이제 그래도 상체 위주로 보기 때문에 근데 또 팔살이 엄청 중요하잖아요. 팔살 이제, 정말 네. 중요하죠. 이게 또 상체를 많이 보는 네. 그런 전공이다 보니까 팔살이 네. 다리가 말라도 팔살이 있으면 또 부해 보인단 네,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그 어깨도 막 엄청 넓으면 또 뚱뚱해 보이고 어깨도 넓은데 막 팔까지 살이 막 덜렁덜렁 거리고 이러면 이제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제 무용을 할 때는 팔을 움직이다 보니까 이게 근육이 없으면 팔이 덜렁덜렁 거리거든요. 근데 민지 씨 네. 팔이 덜렁덜렁 안 거리는 사람 있어요? 좀 속상한데? 저도 덜렁거리긴 해요. 근데 이제 근육이 다져지면 저는 그때 당시에는 덜렁거리진 않았어요. 근데 이게 뭐 자랑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냥 그 정도로 관리를 했다 이거를 얘기를 해주고 싶었고요. 네, 팔이 덜렁거리지 않을 정도로 다이어트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네, 근데 이제 또 그냥 굶다 보면 또 쓰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몸에 근육량이 좀 많은 편이어서 이 몸무게가 줄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몸무게를 저희는 막 그 기존 몸무게에서 한 3kg를 빼야지 오디션을 볼 수 있다 이런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저는 기초대사량도 엄청 높고 그 근육량이 빠지지가 않아서 엄청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무리 보기에는 말라도 이제 몸무게는 그래도 생각한 거에 비해서 많이 나갔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제 그 몸무게를 줄여야 되는데 그게 안 빠져서 막 한약을 먹고 그렇게 뺐어요. 근데 그 한약이 엄청 몸에 좀 안 좋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다이어트를 네. 보조제와 함께 뭐 한약과 함께 하는 건 저도 사실 비추합니다. 네. 그렇게 하다 보면 제가 그거를 잠깐 했었는데 그냥 식욕이 억제가 되는 건 정말 맞거든요. 그래서 막 간식들이 눈에 안 보이고 막 그런 거 맞는데 그냥 무용을 할 때 막 구토가 나오고 힘이 이제, 없죠. 네, 힘이 없고 막 쓰러질 것 같고 앞이 안 보이고 이런 약간 부작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하는 건 제가 추천드리지 않고요. 일단은 먹되 7시 전에만 먹자. 이게 제가 좀 꿀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네. 이제 또 밤에 먹는 게 엄청 살이 찌잖아요. 네. 밤에 먹는 야식이 정말 그냥 정말 안 좋습니다. 야식이 네. 사실 저 어제도 야식 먹었거든요. 뭐 드셨어요? 어제 불닭볶음면을 제가 못 참고 새벽에 먹었는데 네. 여러분 못 참으면 안 돼요. 맞아요. 참으셔야 돼요. 그 새벽에 땡기는 그게 진짜 참기가 진짜 힘들어요. 그냥 네. 뭐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바로 먹어야 되고 약간 그런 게 있는데 그래도 입시 기간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한 번밖에 없는 그런 입시니까 그때만큼은 정말 참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뭐 미리 사놓든 그 일단 냉장고에 넣어놓습니다. 그리고 그 아침에 드세요, 아침에. 민지씨가... 한 첫 방송이었나? 두 번째 네. 방송이었나 해서 말씀해주셨잖아요. 네, 그때 맞아요. 민지 씨가 네. 모든 걸 사놓고 쟁여놓는 그런 맞아요. 버릇이 생겼다고. 네. 그래서 진짜 막 침대 옆에 이렇게 과자를 이렇게 박스를 이렇게 놔두고 약간 그런 버릇이 아직도 뭔가 못 고쳐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좀 안 좋긴 한데 그래서 그게 꿀팁입니다, 여러분. 네, 모든 걸 네. 사놓고 일단은 7시 전에 먹어야 된다. 네. 근데 또 이제 그런 치팅데이라고 아시죠? 지민씨도. 그런 그게 진짜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정말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그런 날이 있어야 돼요. 다이어트를 해도. 그래서 그 전에는 조금씩 먹더라도 그 치팅데이 때는 딱 먹고 싶은 걸 정해서 그 날만 기다렸어요. 저희는 진짜.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게 너무 많아요. 이런 꿀팁을 얘기를 하면. 근데 이제 지민 씨도 얘기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지민 씨도 혹시 꿀팁이 따로 있을까요? 저는 이제 무용과나 연기과 둘 다 활동량이 일단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왜냐면 몸을 많이 쓰잖아요. 네. 연습을 할 때도 몸을 많이 쓰기 때문에 저는 무리한 다이어트는 정말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일단 어느 정도 그 음식이 들어와야지 몸이 움직일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또 제 친구들, 제 주변에서 그 입시를 같이 했던 친구들을 생각을 해보면 진짜 아예 뭐 하루에 계란 하나로 버티기 막 이런 애들이 있었어요. 네. 하루에 계란 하나로 버티거나 아니면 하루에 포카리 다이어트라고 아세요? 포카리 스웨트만 먹고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그 네.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정말 힘들어했고 막 진짜 속 쓰리다 그러고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가고 막 이랬어요. 근데 저는 밥을 절대 안 먹지 않았습니다. 네. 밥을 먹되 저는 그 간헐적 단식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네. 그 공복 시간을 좀 오래 유지를 했어요. 그래서 공복 시간을 최대한 오래 유지를 하고 네. 12시간 이상 유지를 하고 나서 아침을 저는 거의 안 먹었거든요. 아침을 안 먹으면 자연스럽게 그게 됩니다. 왜냐하면 네. 저녁에 아까 민지 씨가 말씀하셨다시피 7시 이후에 아무것도 안 먹고 네. 아침을 안 먹으면 어쨌든 아침 7시까지는
간헐적 다이어트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간헐적 단식이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어느 정도는 커버가 돼요. 막 폭식을 해서 막 네. 맨날 곱창을 막 삼시세끼 먹고 이런 게 아닌 이상 네, 네. 무조건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무리한 다이어트는 정말 안 하셨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요요가 무조건 와요. 그렇게 다이어트를 하면 나중에 더 찌고 몸이 예뻐지지가 않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아까 민지 씨도 그러셨다시피 이게 눈으로 보는 몸과 그게 숫자로 보는 그 체중계 위에서의 내 숫자가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근육량의 차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마른 비만이 정말 위험해요. 네. 그래서 마른 비만이 안 먹고 막 살만 빼면은 근육이 빠집니다. 그래서 마른 비만이 될 확률이 정말 높아지거든요. 네. 그러면 안 되죠. 왜냐면 맞아요. 말랐는데 비만이면은 막 복부 비만이고 막 이러면 배만 나오고 안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살을 빼야 됩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근육량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네. 아까 살이 덜렁거리면 안 된다. 이런 것도 근육이 탄탄한 몸은 살이 좀 덜렁거리는 느낌이 안 나는 거 저도 알거든요. 네. 이게 덜렁거리는 느낌보다는 약간 탄탄하다. 건강한 몸이다. 맞아요. 건강미. 네. 그래서 연기과도 사실 완전 삐쩍 마른 몸 이런 건 안 좋아해요.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맞아요. 왜냐면 그거는 노력을 한 것처럼 보이지도 않고 맞아요. 그냥 마른 그냥 마르고 밥을 안 먹었구나. 뭐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하시면서 밥을 먹으면서 건강하게 빼야 됩니다. 네. 네, 그게 저는 꿀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무리한 다이어트 정말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무조건 밥을 먹어야 된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꿀팁은 아침을 걸으라는 꿀팁인데 사실 이것도 좀 다양한 의견이 있어요. 아침을 네. 먹는 게 좋다. 뭐 아침은 뭐 귀족처럼 먹고 저녁은 거지처럼 먹고 뭐 이런 말 들어봤죠. 네네. 그래서 그렇게 먹는 것도 그것도 한 방법이긴 하지만 저는 그래도 간헐적 단식을 하는 게 가장 효율성이 있었다. 그래서 저는 살이 한 번도 그 입시 때 왔다 갔다 한 적이 없거든요. 계속 네. 똑같은 몸무게를 유지를 했어요. 네. 그래서 그 이유가 계속 먹는데도 똑같은 몸무게를 유지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네. 그 간헐적 단식입니다. 그래서 민지 씨의 네. 꿀팁은 7시 전에 안 먹는 거. 맞아. 7시 이후에 안 먹는 거. 네. 그리고 저는 아침을 거르는 거. 기 때문에 이걸 합치면 간헐적 단식이거든요. 그래서 또 저희가 같은 목표를 달성을 했네요. 같은 목표? 네. 아직도 하고 계신가요, 지민 씨는? 사실 아직은 계속 지금 매일매일 12시간을 유지를 하는 건 아닌데 네. 근데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사실 입시 때만큼 그렇게 되긴 힘들죠. 맞아요. 민지 씨도 아직 저는 음식을 안 하는데요. 음식을 쟁여놓고 있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거는 어쩔 수 없고요. 네. 근데 또 이제 쟁여놓고 그걸 다 먹으면 되는데 맨날 그 쟁여놓기만 하고 다 버려요. 제가 민지 씨랑 밥을 먹어봤어요, 여러분. 근데 민지 씨가 밥을 진짜 무슨 깨작깨작 먹고 막 한 세 입 먹고 배부르다 그러고 이게 참 마른 사람들의 근데 지민 씨도 소식자긴 하시잖아요. 네, 저희는 소식자긴 한데 소식자긴 한데 근데 저희가 소식자인 이유는 입시 때 힘들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때 맞죠. 그때 네. 이제 다져놓은 그게 아직도 그 힘으로 살고 맞아요. 있는 게 아닐까. 저희 이러다가 이렇게 막 저도 전 야식을 요즘에 진짜 많이 먹어요. 저도요. 그래서 야식을 먹는데 이제 한 20대 후반 정도 되면 네. 살이 이제 점점 찌지 않을까. 맞아. 저희도 이제 늙어가면 덜렁거리는 팔살이 생기지 않을까. 그리고 뱃살이 생기지 않을까. 네.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근데 정말 그냥 무턱대고 막 굶고 그건 정말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막 오일을 굶고 이제 그 오일을 굶었다고 아 나 살 빠졌어 이러고 그 다음부터 막 이렇게 먹으면 그게 더 찌거든요. 맞아요. 요요가 진짜 옵니다. 맞아. 요요가 진짜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들. 맞아요. 그래서 정말 다이어트 얘기를 이렇게 열심히 토론을 할
열띤 토론의 네. 현장인데. 맞아요. 진짜 그 다이어트가 정말 인생의 전부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제 그 아 정말 끝도 없이 하잖아요. 연예인이건 이제 배우든 뭐 무용수든 뭐 정말 배우 다양한 사람들이 그렇게 다이어트에 좀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많은데 너무 그렇게 스트레스 받아 하지 말고 네, 스트레스를 네. 받으면 더 살이 안 맞아요, 빠져요. 맞아요. 맞아요. 네, 진짜요, 네. 진짜 여러분.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편안하게 막 네. 행복하면 오히려 막 살 빠집니다. 그래서 이제 또 행복하게 먹으면서 운동도 하면 맞아요. 또 빠져요, 다. 이게 진짜 스트레스가 네. 독이고 네. 또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기 때문에 아 쟤는 살이 진짜 빨리 빠지는데 나는 왜 안 빠지지? 맞아요. 이럴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사람마다 그 시기가 있어요. 그 정체기도 있고 네, 다이어트 네. 정체기. 네. 아 이걸 다 말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맞아. 오래 걸리는데 네. 정체기가 있기 때문에 그걸 버티면 또 살이 빠지고 또 막 유지되는 시기가 있고 빠지는 시기가 있고 네. 이렇기 때문에 그걸 잘 생각을 하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다이어트를 예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예쁘게 예쁜 몸을 만들고 또 꼭 입시에서 좋은 모습으로 후회 없이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네, 후회 없이 하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또 훌쩍 갔는데 아 시간이 정말 빨라요. 네, 저희는 진짜 한 세 번째 코너만 얘기를 하면 거의 무슨 랩 래퍼가 맞아, 됩니다. 맞아. 정말 얘기가 끊기지가 않은데 여러분 정말 입시 진짜 이제 얼마 안 남았죠? 그러니까 좀만 더 힘내시고 이제 다이어트 너무 막 굶지 마시고 네. 또 드시면서 건강하게 또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찾아올게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 I get defensive and insecure. My own worst critic behind a closing door. I'm fragile. Infection, that's for sure. Burn myself down to the ground. Oh, can I ask of you to treat me soft and tender? Love me hard and true. Keep my heart from building walls so high you can't get through. Treat me soft. Can you love me like? Can you love me like that? Ooh, can you love me like? Can you love me like? Can you love me like that? I just keep repeating it in case you didn't catch me. Ooh, can you love me like? Can you love me like? Can you love me like that? Can you love me like that? You see the world in colors, I view it black and white. Paint me a picture out of the lines that I live in all of the time. Treat me soft and tender, and love me hard and true. And I burn myself down to the ground, oh can I ask of you to treat me soft and tender. Love me like that. Ooh, can you love me like? Can you love me like? Can you love me like that? I'll just keep repeating it in case you didn't catch me. Ooh, can you love me like? Can you love me like? Can you love me like that? Sunshine left today, got caught in the rain all alone. Can you come and pick me up from my me like that?